유튜브 야합회 초청 국민의힘 당대표 릴레이 회견 은상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배홍 유튜브 연합회 대표님과 그 다음에 황진무 유튜브 연합회 지대홍 회장님이고 그 다음에 회장님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황진무 대표님 또 하고 또 이 유튜브 연합회 회원님 열댓 분 지금 유튜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분들이 10만 명씩만 쳐도 한 100만 명 정도 넘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나머지 관심 있는 종부세 페이지 연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자리해 주신데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된다. 우리 원팀이 됐을 때 간신히 24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겼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맞다. 무조건 화합해라. 윤상현이 윤 의원이 화합의 중심자 역할을 꼭 해달라. 당신만이 화합의 중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그 역할을 해달라 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하나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문화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 그런데 활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재임 기간 중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국정의 노하우를 반드시 사회에 환원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리만 브라더스 부도 사태에 이어서 미국발 경제 악영향이 대한민국에 닥쳤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한 나라, 선도인 나라가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하고 통화 수화프를 즉각시작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책금리를 인하를 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고 참 위기대처 능력이 강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근 UAE를 방문해서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UAE에 나가서 누가 세일즈 외교를 시작해서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외교, 세일 외교를 하고 오셨어요. 그런 국정의 노하우를 찾아야 된다. 특히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분의 어떤 경제적인 노하우, 또 리더십 이런 것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저 윤상현이 나서서 반드시 두 분 대통령께서 그분들의 경험과 국정의 노하우를 반드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인 공감과 또 역할을 열어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윤상현 당대표! 그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을 하시면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연호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뺄셈 정치, 득셈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윤상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의 그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그 말씀하시면 덧붙여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유, 도전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는 남들이 양탄자를 깔아놓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같이 정치적으로 처절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당의 공천 탈락만 4번입니다. 공천 탈락 4번.
낙선이 한 번입니다. 또 무소속으로 2016년, 2020년 살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당권 정치도 1년 받았습니다. 당협위원장도 박탈됐습니다. 공천 악수를 다 했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인 만큼 뺄셈 정치의 DNA,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동료를 적으로 몰고 내직 탄핵하고 징계하고 이런 나쁜 기질을 갖고 있는 집단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덧셈과 곱셈의 DNA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선거할 수가 없다. 총선 승리 공연뿐이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우파 정부 중에 성공한 정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총선 승리? 저도 대표가 돼서 총선 승리 장담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정부 견제하자는 여론이 무려 55%. 윤석열 정부에 힘 실어주자 40.4%. 이게 2주 전에 통계의 지표입니다. MZ세대 윤석열 정부 지지해주자 2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못 이깁니다. MZ세대가 20%밖에 지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이깁니까? 전부 지금 당원들을 전 속된 말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대표가 된다 해도 저같이 처절하게 선거를 해본 사람도 이기기 힘든 상황.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선거한 대통령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거한 대통령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대통령 생각하면 짠합니다. 그분의 운명이 몇 년이 어떻게 될지 뭐 장담 못합니다. 지금같이 정치 행태, 윤핵관들의 바로 절대로 선거 못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대통령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정치에서는 안됩니다. 진짜 정치는 권력을 국민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게 진짜 정치고 그게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뺄셈 정치의 DNA, 덧셈 정치에 협파하지 않으면 이 당은 끝납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당의 위원장도 아닙니다. 당원들, 책임당원 83만 명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하러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번 보십시오. 야,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우리 당 안에 있는 같은 국회의원, 동료 의원들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하십니까? 윤석열! 민주당. 반대표! 민주당. 윤석열! 추미애 세력과 결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와 공간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정치? 완전 문민 독재가 있습니다. 경제?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가계 부채 1800조를 넘게 만들었죠. 국가 부채 얼마 만들었습니까? 1000조를 이상을 만들었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600조에 달했던 국가 부채가 5년 사이에 400조 이상이 늘어나서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일자리 맨날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총지 폭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외교? 한미 외교, 한일 외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외교 통일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한중관계, 한러관계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비굴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안보 2018년 4월 27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이가 완전한 북한의 핵무장화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무려 40여기입니다. 그 핵무기를 투발수 미사일에는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을 LA를 때릴 능력을 앞으로 2년이면 갖추게 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박 대통령보다 솔직히 잘한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누가 탄핵했고 탄핵
촉한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내부적인 뺄셈 정치의 이 기질, 소위 말해서 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내치고 탄핵하고 징계하는 이 뺄셈 정치 때문에 이 나라를 망조를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지옥에서 공천만 충분히 살아옵니다. 학살했습니다. 홍준표 학살했어. 그 결과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1대 총선 간신히 100석 넘었습니다. 간신히 100석.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동료들이. 내 안에 우리 당 안에 있는 내 동료부터 먼저 쳐버리는 이런 나쁜 DNA를 가진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DNA를 꺾지 않고서 협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를 얘기합니까? 공연뿐이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러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익 집단의 구성입니다. 민주당은요 이념적인 동지의식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념적인 동지의식이 없고 이익만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과 신념과 행동관계를 붙여서 아니 정말로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야 무지막지한 민당하고 싸워야 되죠. 무지막지한 전교자하고 싸워야 되죠. 무지막지한 민노총하고 싸움을 누가 합니까? 딱 하나 우리의 우파의 최고의 기지, 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하고 싸울 우파의 조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민노총하고 싸울 우파의 노동자 단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노총, 전교죠. 민당하고 싸울 상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이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이념적인 동지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이익만 쫓아가고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시위하고 하는 것을 타부시합니다. 왜? 잘못된 이미지 찍힐까봐. 도대체 이해관계 이익만 따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집단 혁파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혁파시켜 나갑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처절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당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뜻을 구하고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주인이 당원이 되는 정당 만들겠다. 그러면은 제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당원들이 저를 사퇴시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생사 여탈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위원장 교체권은 책임당원한테 돌려주겠다. 또 공천 때 얼마나 비사실 많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당협에 나오는 비사실, 중앙당의 비사실을 신문고에서 당 대표한테 얘기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당협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끔 공천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제도를 장치를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당 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정말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종합 세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런 민주당을 가지고도 맨날 100% 이기니 몇 퍼센트 지고 있니? 정말 국민의힘이 쪽팔려야 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부끄러워야 그것밖에 못 입니까? 또 왜 집니까? 국민의힘 완전히 서비스 정당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정치는요 한마디로 국민이나 유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동을 선사. 우리는 국민의힘부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당보다 훨씬 더 서비스 의식이 투철해집니다. 우리 당에 있는 당료들 2, 3개월 동안 어디로 보내야 되냐? 예절교육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절교육기관에서 완전히 호텔 종업원보다 훨씬 더 서비스 정신을 연마시키게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중앙당 민원고 솔직히 24시간 불켜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사람 찾아와도 거기를 3부대로 돌리면 됩니다. 그 정도의 서비스 단체. 야 윤상현이가 들어서니까 야 국민의힘이 완전히 봉사단체 서비스 단체가 됐더라. 정말로 억지로 하기 싫어도 야 매달 수요일날 아침 7시에 나와서 전부 다 다 책임당원이 나와서 길거리 청소해라.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1년 동안 반복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이 당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막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좌파하고 싸워도 솔직히 연방제나 뭘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도 용건 개편해야죠. 저게 뭡니까? 매번 무슨 전직 국회의원들 다녀놓고 거기에서 돈 쓰게 만드는 직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당입니까? 솔직하게. 저는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부터 느꼈어요. 이야, 이 당 혁파시켜야 된다.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진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윤상현! 강대표! 윤상현! 강대표! 예, 아유,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십니다. 예,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저기,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를 왜 내가 윤상현이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과 그 다음에 장재원 의원이 손잡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김장연대 비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요번에 그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면서 수도권 연대를 제안을 하시고 그쪽으로 전략을 만드셔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뭐?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은 부끄러워야 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설 수 없으면 맨날 연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눈핵관인지 장핵관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당협위원장 줄 세운다고 그게 됩니까? 부끄러워야 합니다. 김장연대? 야, 김치인지 김장 뭐 냉장고인지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저는 김장연대를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BK연대다. 기득권연대다. 내로남불연대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국민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수도권에 거의 없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지역구가 253명입니다. 253명 중에 서울 국회의원 49명. 49명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딱 8명밖에 없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터파 외에는 없습니다. 만안섭 민주당에가 있습니다. 경기도 59석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난 총선 당시 7석 얻었습니다. 52석은 저쪽 야권에 있습니다. 인천 한번 보십시오. 인천 13개 의석수. 국민의힘 턱받에서 한석 되고 제가 무소속 한석 두석 되고 11개 민당에 가 있습니다. 그 밑에 대전 한번 보십시오. 대전 7개 의석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 한석도 없습니다. 이 당은 전국정당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영남 자민연입니다. 당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이렇게 수도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개혁을 하고 어젠다를 제시하고 1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점법안 뭐 통과 못 시키고 우리 당에 내세우는 10개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한시에 100석 넘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에서 의석을 가져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의석을 가져와야 의석 가져올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영남 자민연에 남아있을 생각을 한다. 김장연대가 바로 그겁니다. 영남 자민연으로 계좌 고착화시키겠다는 연대가 바로 김장연대다. 기득권연대다. 제가 당대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수도권에 나올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내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윤핵관이라면요. 윤핵관들 공천이꼴 당선되는 텃밭에서 정치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수도권에 나와서 한석이라도 끄집어 오는 게 진짜 대통령한테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윤상현 제가 김장년들 비판하는 이유는 두 분 다 수도권에 올라올 생각을 못합니다. 결기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기현 의원 이제 좀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본인이 최근에도 그러시더라고. 당 대표가 되면은 당 지지율 55%,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60%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수도권에 올라오십시오. 저보고 한가한 소리라. 그게 한가한 소리입니까? 수도권에 올라와서 한석이라도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선거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맨날 김장년대, 김장년대, 김치나 김치냉장고 찾는 게 그게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한 겁니다. 당대표 될 결의가 있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수도권에 나와라 이겁니다. 왜 못 나옵니까? 2008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총선에 우리 정몽준 의원은요 자기의 텃밭인 울산을 버리고 동작을 해 나와서 총동령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런 결기를 우리 당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민당의 홍익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동생같이 친합니다. 형님 저 서초구에 갔습니다. 성동구를 버리고 서초구에 갔는데 왜? 저 서초구에서 새롭게 또 정치를 지금까지 3선을 당해서 텃밭을 줄였습니다. 새로운 험지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게 홍익표 의원. 그저께 오정현 교회, 사랑의 교회 목사님 밑에 김범석 안수 집사하고 두 분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또 전화했어요. 이야, 내가 김범석 안수 집사에 저런 결기를 사랑해줘라. 저런 결기가 진짜 결기.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장재원 의원 제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역을 옮기라고 했더니 폐륜이라고 합니다.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네. 2012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한나라당 중진들 통탄한다. 왜? 왜 험지 수도권에 못 나가냐? 이렇게 얘기했던 장본인. 그런데 본인은 이제 기득권 연대가 돼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서 저는 김장연대야말로 기득권 연대, 내로남불 연대, 텃밭 연대. 이게 진짜 윤핵관이 아니라는 거, 진짜 윤심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진짜 윤심이라면 한석이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거고 총선 승리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당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옛날 모택동의 홍위병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공산당 공부를 폭파시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책임당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 잘못된 이 변폐적인 DNA 이 기질을 혁파시켜주고 창조적 파괴를 해주셔야 당이 바로 서고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서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정말로 진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요. 똑같은 역사의 대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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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윤석열! 당대표! 예. 근데 의원님, 예? 그 만약에 수도권 연대가 예. 하나의 전략이시라면은 예, 수도권 연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안철수 의원님하고는 언제 서로 그 연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연대가 됐을 경우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당대표를 누가 하고 그다음에 총선 주장 누가 할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정치적인 동지 관계고 협력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오랜 기간 무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고 안철수 대표하고 인연은 참 재밌습니다. 이 제가 한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이죠. 6.4 지방선거.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선거를 지도지휘했습니다. 당시에 안철수, 김한길, 민당 공동대표였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당시 15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처음에 여연의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하니까 4석밖에 못 이겨. 그것을 11개 이기게 만들었죠. 11대 4.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때 사퇴를 했어요. 제가 사퇴를 받는 장군이. 그래서 저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소속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오래 있으면서 재작년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의원의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또 조직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리고 힘도 보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떨어지셨죠.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빨리 약속한 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빨리 합당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합당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 합당하지 마라. 합당은 어차피 대선 전에 하면 된다. 합당의 시기를 신축적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와라. 그래서 국민의당의 외연을 확장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 이기자라는 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야 빨리 합당 서둘 필요 없어 좀 찬찬히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다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의 회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희 집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이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 힘을 합치자 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안철수, 한쪽에 이준석 두 양날개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게 승리의 전략이다. 결국은 그 전략이 통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바탕에 그림을 그리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을 작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일부 중진위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험지 출마를 시켜라, 안철수를. 몇 명 의원들이 그랬습니다만 단일화 정신에 의해서 저는 분당감에다 공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공천심사위원들의 일관된 저하고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저하고는 수도권 연대라는 말이 있는데 수도권 연대라는 것은 하도 언론에서 김장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장연대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언론에서 만든 이름이 수도권 연대다. 그런데 연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로 수도권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공천이꼴 당선되는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의식이나 판단력과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무적인 판단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반드시 수도권 출신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이라고 그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수도권에 나와도 떨어지는 의원들 황교안 대표 의원님이나 나경원 의원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누가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왔냐? 선거의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냐? 선거의 달인 누구냐? 윤석열 의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신한 것. 그래서 내년도 총선은요. 저하고 안철수 의원하고의 다른 점은 안철수 의원은 대권 후보형 당대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실무형 당대표의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무형 당대표다. 같은 수도권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 또 저하고도 지역 자체도 다르고 저는 처절하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천 탈락 다섯 네 번 해보고 낙선 한 번 해보고 무소속을 두 번 살아오고 민주연구원 민당 민주연구원에서는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답니다. 윤상현이 어떻게 살아오느냐. 이것은 선거는 한마디로 전략입니다. 제가 제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인간의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김으로 바람을 분기를 바람을 집어넣는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다. 공천이라는 것은 퍼즐을 맞춰가는 전략적 수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공천과 선거는 하나의 전략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거를 치러보면서 아 선거는 이런 거야 권력은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 총선은 반드시 정부 성공을 해서 총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공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공천 갈등. 그래서 대권 후보형 당대표 우리 김무성 박근혜 두 분 보셨잖아요. 대권 후보형 대표하고 박 대통령 공천 갈등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당을 뺏겼죠. 네. 결국은 실무형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한 당대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연대는 그건 아니고요. 수도권 당대표론의 확고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대라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거 할 단계는 아니다. 맞아요.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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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당대표! 예, 뭐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컷오프가 지나고 본선에 올라가면은 또 아무래도 지금 그 지지도로 봐서는 그 안철수 의원께서 또 한 번 철수를 해 주셔야지 우리 또 윤상현 의원님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단계 가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둘이서 뭐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둘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아까 말씀 중에 수도권에서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구를 수도권에 둔 나경원 의원이 뭐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본인은 미련을 가지면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식으로 좀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요 우리 당의 자산이자 보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대통령부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여론조사에 높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도리상 또 한번 여기서 나와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명확하게 진퇴를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과정 중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초선 의원이 63명이 63명 중에 50명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너는 진짜 우리의 선배 모습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퇴하라. 사실상 사퇴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어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당이 혁파해야 할 나쁜 DNA예요. 기질이에요. 나경원 의원을 완전히 반윤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브랜딩을 해놓고 완전히 타도 대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저 같은 친박의원들 다 공천 잘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망하고 당이 망했잖아요. 나경원 의원, 우리 당의 자산, 진짜 보배 같은 분을 저렇게 반면으로 짝 몰아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얻을 수 있겠죠. 원하는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은 망가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역할 드려야죠.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 공천 탈락시킨다. 네? 이런 얘기 여의도에 다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천 탈락시킬 생각합니까?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동작을 내서 이수진 의원, 말도 안 되는 이수진 의원한테 가까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사분을 잘해서 우리가 한석이라도 가져오게 하는 게 진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안 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발상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을 그래 불출마했어. 그러면은 그분이 아 어느 정도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딱 국민적인 이름으로 나경원이라는 걸 다시 서서 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에 선대 공동위원장을 주인다든지 그분의 역할을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게 우리 당의 진짜 원팀이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여기 이 사무실에 이 북청요식 비상식 국민연대 이재호 대표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셨죠? 제가 하도 초선의원들의 연판장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온건하게 한마디 했지만은 정말로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정풍운동을 위해서 연판장을 돌려야죠. 한 사람을 저렇게 타도하게 해서 50명이 벌떼처럼 들어가지고 야 사퇴시켜? 예. 이게 우리당입니다. 현실적인 병폐적인 DNA다. 예. 이거 협파시키려고 윤상이가 나왔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은 사실은 당이 분당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조짐도 있다.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뭐 지금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뭐 수도권연대하고 김정연대하고 어떤 식으로 또 거기다가 변수가 이준석,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뭐 분당이니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윤핵관의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행태를 좋아합니까? 우리 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죠? 예. 선거 못 치르죠. 아니 유승민 완전 반윤석열 또 이준석 반윤석열 또 나경원은 본인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윤석열 이미지를 덮어씌워버렸잖아요. 그분들이 이 당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아 이 당 도저히 안 될 때 이 당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없고 윤핵관들의 그 바로가 만약에 공천까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위험하네요. 수도권 의원으로서 저는 처절하고 절절합니다. 이게 영남권 대표라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천 있고 당선되는 데는요 텃밭에서 정치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유승민을 완전히 제끼고 이준석을 징계하고 나경원을 반윤석열의 이미지를 주고 그래서 신당이 떠? 신당이 떠도 내 당, 내 지역 텃밭에 와도 아무 미미한 효과밖에 안 돼요. 그럼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500표, 1000표, 1500표 싸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당이 떠버리십시오. 어떻게 되죠? 우리 당의 오른표 다 나눠먹게 하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 다 아신다 이거죠. 정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쪼개지는 순간 수도권은 공멸이다, 전멸이다. 그래서 제가 원팀 정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고,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상현이다. 저는 윤석열 관계, 이준석 관계, 안철수 관계, 윤핵관 관계, 솔직히 윤핵관하고 친합니다. 윤핵관들을 잘못할 때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과 충성심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치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원팀으로 이겨야 우리가 뭔가 파이를 키워서 150석이 넘어야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벌써부터 일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한마디의 이 정치적인 행태가 대단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예, 이게 저희 약속한 한 시간 중에서 예. 50분이 지났는데 예, 예, 예. 정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모르는 사실도 의원님이 옛날에 그 윤석열 전 후보하고 대통령님의 그 전 후보 시절 그 안철수하고 거중조정도 하셨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하시고 그래서 이준석하고 됐습니다. 이준석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원래 또 뭐 친화력이 대단하시다는 얘기는 좀 들었지만 또 거기까지 그렇게 하신 줄은 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치 얘기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꼭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우선 그분들 질문도 좀 받아가지고 좀 한번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아까 말씀하시죠. 본인 좀 얘기 좀 하시고 뭐 질문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잘 안 돼요. 그냥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아까 윤상현 의원이 말씀 중에 당대표가 되시면 당원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겠다, 섬기는 도시를 발휘하겠다는 정말 감동과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친한 분들이 물어봐요. 윤상현 의원은 어때? 저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 21년 12월에 제가 윤상현 의원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먼저 저에게 사진 촬영을 제안을 하셨고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뭐 사진 촬영한 다음에 갖고 계시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감사와 감동받은 부분을 제 주변 지인한테 이 이야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고 추가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경제학 전공을 하셨고 외교학 석학이시며 그 다음에 의정활동도 외교 외통의 상위원 작가시고 지금 현재 경제, 외교, 안보의 가장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 가려는 방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가 된다는 방향도 가장 많이 이해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윤상현 의원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윤상현이 당대표가 되시면요 아까 섬기는 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체나 학교 그리고 교회 성당 뭐 이렇게 법회 같은 거 가면 이달의 생일자에서 축하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또 애사심도 생기고 감동도 받고 감사함을 또 갖게 되는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이달의 생일자였고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국민의힘 공식 채널로 라이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짧게나마 한 시간 정도 다가야 하면서 축하를 해주면 당원들이 갖고 있는 국민 거 이런 거 들으시는 행사를 하신 간담회를 같이 하시면 어떠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달의 생일자. 예. 한번에. 애당진도 생기고. 애당진도 생기고. 같이 스킨십을 좀 해달라는 얘기. 네. 저는 이 현장으로 뛰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들 생일자들에 대해서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를 하시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달의 생일자 해봤자 한 달에 한 번 꼴이니까 12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대 모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당선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당사가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고요. 그것도 좋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갈수록 대한민국 분열이 되고 젊은 분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젊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야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아유, 뭐, 머리 친절하게 대단하시니까 스킨십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저, 다음에 또 여기, 종부세 폐지 연대에서 많이 나와주셨는데, 누가 질문 좀,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동산 폐지연대 부회장 한서입니다. 오늘 그 윤상현 의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뵙고 연설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탁 끌리고,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시점에서도 수도권에서 당선됐다는 그 여력이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꼭 당대표에 당선이 되시길 적극 지지합니다. 저 그 부동산 폐지 연대, 종부세 폐지 연대에 생각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년 총선 승리 전략을 우리 종부세 폐지 연대에 생각하는 다섯 가지는, 첫 번째로 2017년도에 종부세가 37만 6천 명이 종부세가 4,900억 원밖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22년 문재인 정권 퇴임 시기에 종부세법을 증가세를 만들어서 130만 명의 7조 5천억으로 엄청나게 증세됐습니다. 결과로 민생은 이 130만 명이 이 많은 종부세를 내게 돼서 파탄이 나고 노인들이 힘들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하셔서 당선된 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요. 먼저 공시지가를 대폭 낮출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4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낮춰준다면 총선에서 승리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가 아닌 60%로 인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부세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라면 세율이, 세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지역들 조정지역 완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종부세 폐지를 공약을 해야만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중산층, 노령층, 60대, 70대 노인들이 종부세 6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맞아가지고 병 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님, 윤상현 후보님께서 꼭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기 이게 임대차 전 정권이 무도하게 만드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과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빌라왕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여파가 퍼지고 있는데, 종부세도 이게 사실은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사실 저도 이 세금 때문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종부세라는 게 계속해서 이중 과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징벌적인 과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그것을 폐지한다 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당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 증세다. 근데 제가 주택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세금 벌어들인 건데 맨날 폭탄만 맞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노력해서 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공시지가 하향, 또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낮추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예.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으십니다. 아,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신문에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기를 이제 JY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건데 혹시 저희가 SH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지. 두 번째는 그 2021년 6월 12일 전당대회에서 창원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그 김영선과 한 분이 있는 두 사람이 추측이 돼가지고 이준석을 띄우는 여론조사로 띄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당원들이 안 들어간 언론 여론조사 기관들은 당원의 명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당대표 조사도 1위 적합도 뭐 적합도로 1위 유진석을 띄우더니 전 언론 이제 띄워가지고 이준석이 돼버렸는데 사실 당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고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투표하고 전화응답을 보면 전화응답도 나경원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이제 이준석이 그 여론조사 치만큼 조작되어 나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또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지금 중앙선관위에 맡기는데 거기 K모바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여론조작의 주범입니다. 한국의 여론조작 개표기가 저 중동에 수출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여론조작의 핵심 그 기술 선도국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막지 않으면 총선에서 사전투표 그 다음에 전자개표 이거 막지 않으면 총선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윤석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총선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맞습니다. 윤 의원님한테 예, 저희가 그걸 막지 않으면 이번에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기 당대표 선거 때 선관위에 지금 맡긴다고 선관위에 맡긴 게 유흥수 선관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렇게 막아야 된다. 그 일단 SH 좋습니다. 좋다는 말씀드리고 야 이게 선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 K모바일의 문제점이 있는지 예. 우리 한번 선관위나 중앙당에 한번 살펴보라고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질문이 한 두 개 남았는데 예, 또 말씀하세요. 예예예예 유튜브 네네 지금 황진모 대표 518 하면은 유튜버들이 지금 바들바들 떨 겁니다. 어 지금 여기 톡치네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518만 해도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는 줄 알고 겁들을 많이 먹을 정도로 영상들이 그동안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518 그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자자손손 지금 전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투입이 돼서 예 그렇게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그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헌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지금 법이 통과돼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과 해소를 시킬 어떤 그 방안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5.18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발언 행동 등에 대해서 재갈을 물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 계속해서 당내에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기 꼭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또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만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하고 주목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일단은 제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대표가 되시면 확실하게 탄핵 62조 배신자 세력들을 완전히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국민의힘 체질 개선을 완전히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만 있으신가요? 경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저기 지지율이 윤 의원님이 갖고 계신 역량보다는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좀 나쁜 상태인데 구도가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지율을 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상승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전략과 보관이 있으시면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지율 수직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본선에 본 게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다. 본 게임에서 연설하는 거, 또 주장하는 거 보면은 아 누가 네 명 중에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를 이제 옥석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전략 그건 비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 전략을 했는데 아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거는 좀 지나가서 본 게임이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드립니다. 의견이 유튜브 앞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신 윤상현 의원님 초청 회견이 국무회장이 돼가지고 오늘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의 기본 방향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유튜브 연합회 초청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 의원님 초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